한 나라의 여왕이 둘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절친이기도 하지만 최고의 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라이벌 관계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네. 아니 안 그래도 서지호 씨한테 이것만은 내가 김혜원보다 훨씬 잘났다 하는 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뭐라 그래요? 섹시함. 섹시함이라고. 아니 나도 여기 앉아서 네네. 누님. 대사를 자꾸 까먹게 돼. 얼굴 쳐다보느라고. 아, 서지호 씨한테? 어. 근데 너무 매력 있게 생기고 나는 이제 무대에 이제 노래로 나오면 옷이 끝내줘. 또. 맞아, 무대 의상에 끝내주죠. 완전 그냥 네. 드레스 쫙 입고 나가면 노래는 알고고 옷 보게 돼. 근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 맞아요, 맞아요. 솔직히 말해서 제 무대 의상을 따라하는 후배들도 엄청 많아요. 엄청 많죠. 처음에는 뭐 긴 치마를 입었다 그러면 자꾸 쫙 한번 연대더라고. 저 때문에 뭐 갑주희 씨 특히나 많이 쫓아오고. 그렇죠. 주희 씨가 나를 쫓아했어요. 아 주희 씨가 원래 이렇게 된 거예요? 또? 저를 먼저 쫓아. 박주희 얘기하는 거예요? 사장님이 저랑 무대를 같이 하면 네. 박주희가 먼저 하고 그다음에 제가 하면 지배를 가지 않고 지호 언니 하는 거 봐. 아 바로 전화하네. 자기한테 전화하네. 그 바로 자기 네, 전화해요. 네, 예, 예. 야, 이거 빨리 들어가냐? 저희가 데뷔 전에. 아하. 우리가 항상.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그렇죠. 우리가 항상 그 보쌈 먹을 때도 동그라미 할머니, 이거 그렇죠. 내가 먼저 했다. 뭐 이렇게 그렇죠. 원조 타령이죠, 원조. 아, 예, 예, 예. 주희야. 네. 아, 야, 야. 너 그 무대에서. 네. 퍼포먼스랑 무대 의상이며 누구를 보면서 이렇게 너의 무대를 설정을 했니? 혜연언니요. 정확하게 얘기해라. 여기 지호도 있다. 지호가 지가 먼저 지인 무대 보고 했다고 하길래 공개전화야 이거. 확실하게. 언니 왜 그렇게 어려운 거 하세요 지금. 아 그러면 저 주희 씨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주희 씨가 딱 봤을 때 네. 어떤 언니가 더 섹시한 것 같아요? 아, 왜 그러세요? 어렵죠, 어렵죠. 어려워요. 아니, 그럼 쉽게 얘기를 해줘야 돼. 주희야, 네. 지호 언니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들고, 혜연이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 아, 지호 언니는 섹시 그 자체. 혜연이는? 엄청 섹시해요, 지호 언니. 네. 주희야, 사랑한다. 그리고 우리 혜연이 언니는? 우리 혜연 언니는 완전 무대의 예쁜 여우. 아, 정확하네. 그래, 우리가 느끼는 거랑 똑같아. 똑같아. 완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매력이 있어. 맞지? 예, 주의해라, 주의해. 주의야. 언니도 주의해라. 아이고. 끊어. 했으니까 끊어라. 내가 볼 때는 오늘 이 프로그램 끝내고 얘네들 안 볼 것 같아. 오늘 두 분이서 마지막으로 만나시는 것 같아요.